서울의 미래를 제시하는 청사진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자, 특히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층고 규제가 없어지는 게 골자입니다. 네, 한강변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35층 층수 제한 폐지로 인한 기대와 우려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2040 서울도시 기본 계획안이 나왔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앞서 말씀해드린 35층 층수 제한 폐지입니다. 아, 먼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에 층수 규제를 통해서 고밀 개발을 방지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층수 규제가 폐지가 되면 기존 용적률은 그대로 두지만 우리가 이제 층수를 높게 재개발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이 아파트 동간의 거리들이 좀 더 넓어지게 되고 서울의 랜드마크의 어떤 스카이라인들을 새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재건축을 기다려온 서울 시민들, 특히나 이 한강변 주변 단지에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만, 자, 이번 서울시의 계획이 특정 지역에만 큰 수혜를 좀 몰아준다거나 부동산 가격 자극 또는 도심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어느 정도 헌집이 새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부작용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고 지금처럼 용적률을 그대로 두고 청수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용적률은 좀 더 높여주고 건폐율은 낮추어서 낮춘 건폐율은 도로 용지나 공원 용지로 기부 체납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이 도로나 공원 시설로 기부 체납을 받은 것들이 시민들에게 돌려주게 되면 도시 환경을 개선하거나 서울의 도시 경쟁을 높이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고 특히 주거 걱정이 없는 서울시가 구현되기 위해서 이번 계획과 관련해서는 어떤 고민과 또 노력이 동반돼야 할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 공간 구조도를 좀 더 재설계를 해서 고밀 개발을 통한 복합 건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거와 산업, 관광, 금융 이런 것들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진 건물들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복합시설들이 서울의 랜드마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시의 경쟁력을 좀 더 높이게 되면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부동산 관련한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이었습니다.